오늘 의총이 우리 김무성 대표하고 제가 사실 취임한 첫 의총 같습니다. 정책이 보이던 세 분을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상당히 극비리에 그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보 국방 외교의 황진아 의원님, 경제의 이종구 의원님, 사회의 장윤석 의원님, 사실은 이분들이 정책위 의장보다도 당에서 더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 치는 걸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선출돼서 첫 의원총회입니다. 원내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해서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의원님을 수석부대표로 모시고자 하는데 이유가 없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인준해 주시면 박수로 우리 변재일 의원님 박수 안 치시는데 혹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학자가 연구를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대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뒷자리에 앉는답니다. 저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데 왜 저렇게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김충조 의원님, 김유정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 김춘진 의원님, 전병원 의원님. 그런데 전부 제 옆에 안 앉으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무도 안 찍어줬을 건데 왜 제가 됐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